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2년 전 국회에서 위정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한수원 사장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판매 단가는 회계법인이 추산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그 회계법인에서 2017년에 나온 전력관계사의 단가 추이 그걸 인용한 겁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판매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는데 여기에 한수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 사장의 과거 발언이 위증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증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도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위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정 사장의 적반하장 발언에 보다 못한 여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감이 아니고 사과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한번 숙이십시오. 여당에선 원전 폐쇄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이미 안전성 문제로 폐쇄 결정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2월인데 그때가 어느 정부 때입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예, 우리 정부 아니죠? 문재인 정부 아니죠?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정 사장은 현행법상 영구 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